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낄 빠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죠? 제 점심 오늘 손님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뭘 먹어야 또 건강해질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삼척동자도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내가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입으로 집어넣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장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되도록 장을 일단은 먼저 잘 보존을 해야지 되고 이 좋은 장에서 내가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좀 더 진짜 좋은 피가 되고 좋은 살이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음식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지방 몇 그램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는 일단 식재료 그대로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식재료를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먹어봤을 법한 것들을 먹어보는 게 안전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먹게 되는 것 뭐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오늘의 점심에 보면은 햄도 들어있고 소시지도 들어있고 부대찌개 먹었는데요. 보면 많은 것들이 다 튀겨져 있고 가공이 돼 있고 재조합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음식들이 실은 맛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불편함이 생기면 또 영양제를 찾거든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식재료 그대로에는 이미 탄수화물도 지방도 단백질도 항산화 물질도 미네랄도 안 들어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음식하고 안 맞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대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넘어서 할아버지가 드셔봤을 법한 식재료들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건강한 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에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정해져 있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시집을 갈 때 네. 당연히 돈 많고 네. 잘생기고 좀 안정적인 직장이 네. 있고 뭐 이런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예쁘고 네. 또 예쁘고 또 예쁜 네. 여자를 고르듯이 네. 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좋은 인간이란 뭐냐? 네. 보통은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다 이거는 그냥 기준이 명확하다 아. 누구한테나 똑같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들은 아기든 어른이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 자체가 예를 들면 성장기다 그러면 조금 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이제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O를 들었던 네. 이유인데요 꼭 먹어야 되는 거에 비율이 조금 달라져야 네. 된다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 그래도 젊은 사람만큼 내가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별로 없어요. 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산을 만들어내고 췌장 소화액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중에 가장 소화하기 힘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고기의 양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의 양을 적당히 하고 탄수화물 양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필요한 네. 지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식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소식을 해야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먹다 보니까 뭐 2인분, 뭐 3인분을 먹었네? 아, 그래도 뭐 나 장이 괜찮아. 이런 것이
평상시에 소식을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뭐 뭔가 불편해서 자꾸 적게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료하셔야지 되는 장애 네.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구동이 됩니다. 식욕도 마찬가지고요, 체온도 마찬가지고, 체중도 마찬가지고,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칼로리가 부족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식욕을 더 돋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 자체가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좋으신 분들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넣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삼시세끼가 정해져 있고, 또 앉아가지고도 뭐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되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실제로 신경에서 명령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환경에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얘 회로들이 또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하루 세 끼에 굉장히 강박관념이 한국인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역사가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끼를 챙겨 먹는다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 네. 근데 이게 현대사회라는 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아. 예전에 움직임이 많을 때는 세 끼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절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문을 딱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네, 가가지고 차를 차. 딱 타고 네.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지하에 차를 딱 주차를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뭐 이런 식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꼭 세 끼를 먹어야 되는가? 네, 네. 어떻게 이제 현대인들은 지혜롭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가능하면 공복 시간을 늘려라 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음식을 먹고 빨리 다 써버리고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쓰지를 못하고 아. 그냥 그득하게 담만 온 상태에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야식까지 먹게 되고 네. 요즘 배달이 되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한밤중이어도 언제든지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 살면서 이것을 현대인의 삶처럼 누린다 네. 이것이 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공복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보는 것도 건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요리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다는 식재료들을 모두 구해가지고 한번 찌개를 끓여볼게요. 그러면 돼지고기도 사고 버섯도 사오고 양파도 사고 마늘도 사고 다 했는데 찌개 됩니까? 아니죠. 물에 넣어야지 그게 찌개로 끓일 수가 있거든요. 오, 그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뭐냐, 우리가 실은 이 지상에 살기 때문에 포유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어류처럼 모든 게 물 속에서 대사도 이루어지고 해독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는 순간 내 몸이 삐쩍 말라간다. 그리고 마르면 불이 잘 난다. 불이 난 걸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고, 그 염증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느낄 뿐 전반적인 거는 탈수로 인한 염증에 의해서 암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간다 이러니까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빼빼해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건조해져서 말라가는 거다. 이제 사실 이제 입으로 집어넣는 것을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네. 네, 뭐 그다음 뭐 소금, 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뭐 우리가 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뭐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네.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번 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꼭 뇌리에 딱 박혀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그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